집에서 저 돌 쭉. 아, 축절 다 싸놓으셨네요. 싼 거예요, 저거. 천만 원. 전원주택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고지가 500고지예요? 550. 550고지예요? 네. 와, 올라올 때 높으더라고요. 네. 아, 산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 저쪽이 저수령입니다. 950m. 950m라고요? 네, 저수령. 정상이요? 대한민국에서 이 저 태백산, 소백산 넘는 고개 수역이 제일 높은 곳. 아, 그래, 여기 단양, 네. 단양이라서 그렇군요. 아니, 예천에서 단양 넘어는 저수령이. 예, 예. 950m. 950m요? 네. 아. 여기는 550m. 예. 고랑이 물레로 먹지. 나무가 이게 몇 그루나 될까요? 33그루. 아, 33그루요? 야, 이게 잎이 우거졌을 때는 정말 멋있겠네요. 아, 숲속에 있는 집이 되겠네요, 정말. 와, 여기 전체 평수가 얼마나 되십니까? 570평이요. 570평이요? 아, 집도 거림 같은 집인데요. 대지가 140평. 예. 저기 논을 냈습니다. 답이 430평. 아, 그래서 570평이요. 네. 아이고, 석가래가 너무 굵습니다. 이렇게 좋은 나무를 가지고 집을 지으셨네요. 들어가. 와, 이거 뭐 나무가 정말 너무 웅장한 나무네요. 2천만 원 드려야 했어요. 예? 2천만 원 드려야 했다. 2천만 원이라고요? 예. 난로가요? 예. 오, 난로가 구조리 2층이래요. 예? 맥반석으로 해가지고 구들이 2층 안에 구들이. 구들이 2층으로 되어 있다고요? 예, 예. 아니, 전원은 다 되어 있는데. 예. 2층은 난방은 안 돼도 여기 뜨시면 위에 난초예요. 아, 그렇죠. 예. 방 바닥에 깔았다는 거예요? 예. 아, 맥반석을, 아, 까는 게 표는 안 나겠네, 밑에 안에 넣어가지고. 아, 위에 보면 보여. 어떻게 보이는지 맥, 한번. 맥반석 가로 있잖아요. 예. 그걸 이제. 아, 여기 2층에 한번 올라가 봐도 될까요? 2층이 또 더 좋죠. 올라가시면. 와. 켰어. 제가 본 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집인데요. 네. 제가 본 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데요. 아, 이거 목수가 자기가
예. 지나는데 요 구멍은 7년, 저 기둥을 못 지나가지고 그 한 거고요. 예? 7년요? 7년 묵은 거래요. 아, 이 나무가요? 이게 예. 무슨 나무죠? 무늬도 이쁜데. 예, 강원도에서 예. 홍성. 아, 소나무예요? 예, 소나무입니다. 와, 좋다. 전망이 좋잖아.
숙회를 다 자연석으로 다 쌓아놓으셨네요. 돌 비싼 거 지금. 그렇죠. 자연석으로 다 쌓아놓으셨네요. 네. 좋은 창고도 그냥 놔둬요. 네, 좋은 창고도 하나 있고요. 건조기는 가져가실 거 아니에요. 네, 건조기는 가져가. 좋은 창고요. 여기 이런 건 그냥 다 놔. 네. 하우스 하우스라든지 뭐 다 좋은데요. 지붕은 이게 기와입니다. 기와 지붕인가요? 네, 예, 기와입니다. 아, 수익이에요, 수익. 수익 기와요? 국산 아니에요. 예, 지금. 아, 그거 같아요. 연통 두 개째 지금. 이게 연통이 어디서 나오는가요? 예, 한 구들 1층, 2층에서 나옵니다. 밑에 건 1층. 예. 위에 건 4층. 뜨거운 바람이 절로 처음에 불 붙일 때 예. 부항을 돌리고 예. 불이 붙으면은 저걸 끄고 예. 스위치를 이걸 열어놓으면은 자연적으로 나가요. 그러면 이거 한 4개 정도만 피우면은 예. 한 2, 3일간 방이 뜨시오. 그게 저기 한문 난로가 2천만 원 들였다고요? 네, 2천만 원 들였어요. 맥반석 깔고 예. 사람 최적의 좋은 걸로 했어요. 황토하고 맥반석 깔은 걸 볼 수가 있나 여기에? 맥반석을 깐 게 예. 시멘트 뭐 허예요 그게. 아 한 포에 20kg 10만 원씩 주고 예. 15번 갔다. 저쪽 산 밑에서 이쪽까지 나옵니다. 길게 되어 있는 대지와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호두나무가 30몇 그루 있고요. 그림 같은 전원주택이 있습니다. 좋은 창고도 하나 있고요.
감사합니다.